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연수구를 국회의원 민홍욱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 21대 총선 결과에 나타난 쉽게 이해하기 힘든 통계와 관련해서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의 경우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의 비율이 민경욱, 정일영, 이정미, 세 후보 공이 100대 39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의 비율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전국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으로 인위적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하며 추월 코드를 사용한 불법 선거였고 약 500만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 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 경력, 재산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사용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와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연대는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과 선거정책실장, 정보사료국장, 선거국장과 임직원 등 임직원, 또 성명불상자들, 또 성명불상의 전산 관련자들,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공전자기록 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개표 과정과 관련해 일부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표와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보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소송을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내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려는 의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해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알려드립니다.